햇살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가고 어둠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늦가을의 하늘이 더욱 청명하게 느껴지는데요.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밤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다소 쌀쌀하겠고 또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면은 6일 밤부터 7일 오전 사이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입동절기일이자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수능 추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수능 당일 준비물들 미리 잘 챙겨 드시고요. 중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우산과 도톰한 겉옷도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되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서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일부 내륙에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는데요. 때문에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 보시면은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 8도가 예상되고요. 청주와 광주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2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